이렇게 또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약간은 정말 가볍게 그냥 소통,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방송을 켰습니다. 카페 온 기분이죠, 그죠? 오늘 약간 카페 온 그런 기분으로다가 지훈이 옷에 지훈이 있다고요? 정말 이게 제 자리냐고요? 아니요, 여기는 제 자리는 아니에요. 이 아이패드 이렇게 안 이거 안 되면은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아시죠? 이게 왜 회전이 왜 안 돼 이거? 저만 그런가요? 네, 회전 이렇게 회전 안 되면 나만 이렇게 막 흔드나?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재밌게 소통하려고 네. 노래도 틀어놓고 네. 시험기간이에요. 아, 시험기간 어떻게 우리 시험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시험기간 동안에는 제 생각 말고 공부하신 거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부하다가 내 생각 되면은 내 생각하다 시간이 그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데 그러다가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소통하자고요? 소통 말고 소통. 연결이 불안정하네. 연결이 또 불안정하네. 연결이 불안정하대. 됐다. BGM이 커요? 노래가 커요? 노래가 커요. 노래가 커요. 노래가 커요. 여기서 뭐 거의 뭐 비보이를 하려도 할 것 같은데? 정말 오빠 저 수인아 사랑해 한 번만 해줘요. 수인아 사랑해.
난 여기서 뒷구르기도 할 수 할 수가 있어요. 청계산, 그죠? 청계산. 연습생 때 청계산 진짜 많이 갔었는데 또 뭐 이렇게 노래가 또 커. 청계산. 진짜 청계산은 진짜로 많이 갔었는데 연습생 때 오랜만에 등산해서 진짜 좋았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청계산 많이 가서 그런지 좀 덜 힘들더라고요. 참 이게 이상했어요. 눈이 빨간색이에요? 눈이 빨개? 제가 원래 눈이 빨개요. 레드 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드 아이라고 제가 원래 눈이 빨개요. 그 제 수트 입고 장미꽃 이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너무 엄청 빨갛잖아요. 그때가 정확하게 한 5일 21시간 정도 밤샜었나? 아마 그러고 이제 장미꽃을 이렇게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눈이 좀 빨개졌고 뭐 그때 말고는 뭐 없어요. 방 제목을 바꿀 걸 그랬어. 지훈이의 아무 말 방송 이렇게. 옛날 아무 말. 전 너무 공감하죠. 다음엔 바다 가자. 바다 좋죠. 바다 좋죠. 바다 너무 좋죠. 바다는 뭐 바다사는 언제나 환영이죠. 네. 덥냐고요? 덥기는 덥죠. 솔직히 말하면 덥기는 덥죠. 덥기는 더운데 뭐 덥다 하면 뭐 더 더울 뿐이지 뭐 말해봤자 뭐가 뭐 달라 날씨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더워. 이런 느낌 더 더워요. 뭔지 아시죠? 더운 날에 더워. 짜증나. 더워. 이러는 게 더 더워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날씨는 그런가 보다. 날씨는 날씨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러면은 한껏 몸이 그냥 시원해져요. 네. 인생 2회차라고요? 모바일 카트 해봤냐고요? 모바일 카트 사실 모바일 카트는 안 했어요.
모바일 카트는 안에 그냥 한 판하고 카트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네. 튜토리얼만 하고 잠시 네. 잠시 안 하는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모바일 피파요? 모바일 피파 너무 좋아하죠. 모바일 피파 너무 좋아합니다. 아 배그도 다시 해야 되는데 아 배그 지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그 못 하고 있는데 아 배그 너무 엄청 패치가 많이 됐던데 또 뭐 이상 새로운 저격총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모신나강이라고 예전 그 역사 시대 총인데 모신나강 그런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그 뒤로는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민초랑 녹차 중이에요? 민초랑 녹차? 민초랑 녹차?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민초랑 녹차요? 민초랑 녹차? 녹차 하겠습니다. 민초도 좋아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녹차 먹을 것 같아요. 민초도 좋아합니다. 민트초코 무슨 맛이냐고요? 뭐 약간 뭐 치약 맛이죠? 약간 네, 화학 뭔가 뭐 그런 잘 때 꿈을 꾸냐고요? 아 근데 저 꿈을 잘 못 꿔요. 네, 저 그 정자세로 자는 것 같고 자는 건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네, 꿈을 잘 못 꿔요. 네. 꾸고 싶어도 잘 못 꿔요. 꿈을 안 꾸고 자면 좋은 거. 좋아하는 노래, 추천하는 노래요.
저는 저는 워너원의 불꽃놀이요. 네. 워너원의 불꽃놀이. 바구진 다섯 명 대 바구진 다섯 살이요? 바구진 다섯 명 대 바구진 다섯 살? 바구진 다섯 명! 바구진 다섯 명을 할게요. 난 우진이 다섯 명 있으면은 난 힘이 날 것 같아. 난 힘날 것 같아. 난 힘들 날이 없을 것 같아. 우진이 다섯 명이면. 다섯 살 우진이도 귀여운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다섯 살이면은 와 다섯 명이면 잠시만 내가 중앙에 있다 치면은 왼쪽 오른쪽 뒤에 네 명 내 뒤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럼 박지훈 다섯 명 대 박지훈 다섯 살. 박지훈 다섯 살 박지훈 다 뭐야 저 박지훈 다섯 명 대 박지훈 다섯 살 누가 하실 거예요? 박지훈 다섯 명 그럼 막 그럼 내가 여러분들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다섯 명? 바구진 다섯 살 때 맥스 다섯 명 다섯 마리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맥스 다섯 명 맥스 다섯 명 맥스 사람이었어 맥스 사람이었어 맥스 사람이었네. 맥스 사람이었어.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강아지인 척하는 사람이었어. 맥스 귀 긁고 있는 거 아니야? 브로콜리 50개 대 브로콜리 큰 거 한 대왕 큰 거 하나? 브로콜리 대왕 큰 거 하나 그냥 50개는 아닌 거 같아 50개는 아닌 거 같아 어우 내 여기 앞에 50개 있으면은 어우 나 상상하기도 싫어 어우 너무 무서워
콜리 싫어하지 말라고요? 아, 제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안 되네요. 지훈이의 공차픽, 지훈이의 공차픽, 지훈이의 공차픽은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스타벅스의 픽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탐탐의 최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리고 몰라요. 아, 공차 안 팔아요? 공차야 안 팔아? 어떡해. 공차야 안 팔아요? 공차야 없어요? 아, 팔아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그래, 내가 공차에서 알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순간 어? 아... 저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손님 뭐라고요? 아, 저 그거 있잖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손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뜨거운 게 없는데. 에? 아니요, 그 있잖아요. 파는 거. 그 밖은 뜨거운데 안은 그 차가운 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한 잔이요. 왠지 있을 법한. 왠지 있을 법한 노래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킥보드 타고 용산에서 청담까지 3시간 걸린 얘기. 자, 이거는 정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얼른 팝콘 가져오세요, 팝콘. 하, 그때 정말 눈물 나올 뻔했던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다리는 다리대로 아프고 나는 진짜 무슨 나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난 무슨 훈련 가는 줄 알았어. 나는 무슨 훈련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그래 제가 아 그래도 뭐 택시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뭐 얼마 안 걸린대 애들이 얼마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나 내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은 거야. 뭔가 매니저님 차 타고 갔을 때도 막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 생각보다. 네. 그리고 얼마 안 걸린 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안 걸릴 거 같아서 이제 막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아, 생각보다 가도 끝이 안 나. 아니 계속 갔어요. 계속 갔는데 뒤에 보는데 똑같아. 그 이런 옛날에 이런 영화 아시죠? 막 뛰어가도 똑같아.
똑같은데 나오고 뭐지? 처음에는 그냥 의아해 막 또 봐 또 똑같은데 나와. 근데 또 거기서 그냥 갔으면 또 모르는데 또 막 계단 있고 막 육교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그리고 또 이거 또 킥보드 들고 또 올라가서 또 끌고 한참을 돌았어요 진짜로. 네? 한참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매니저님 밥은 먹고 매니저님 불러서 숙소로 왔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잘 가긴 갔어요. 왜냐면 이 지도를 보면서 가긴 갔는데 아야 이게 그 목적지 도달을 하지를 않아. 정말 힘들었어 그때. 아니 뭐 반대로 가거나 뭐 절대 잘못 가진 않았어요. 근데 아니 난 진짜 그렇게 올 줄 몰랐어 진짜. 진짜 훈련 간 줄 알았어 훈련. 네, 노래 좋다 이거. 노래 뭐야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목 알았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Everything, Everyday, Everywhere. 영어를 해도 안 느냐 난 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버터바람. 그죠. 거의 뭐 원어민이죠 거의. 다시 한번. Michael Bublé, Everything. 프라이팬에 한 마가린 한 50개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죠? Michael Bublé, Everything.
그래서 이 팔찌 아시죠 여러분? 그죠 머리 많이 길렀죠 그죠 1일1강 1일1일1 부메랑 아 당연히 1일1일1 둘 다죠 둘 다 해야죠 1일1 둘 다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너무 어렵다. 난방 없는 겨울 할게요. 왜냐면 그래도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지나면 이 몸의 체온으로 인해서 조금 따뜻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난방 없는 겨울로 하겠습니다. 더운 거는 진짜 아무리 벗어도 너무 더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구리 자세 성공했다고요. 와, 역시. 야, 이 개구리 자세 진짜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역시. 개구리 자세 팁? 여기에 다리를 대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여기다 이렇게 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들리잖아요. 다리를 여기로 그 프리즈 이렇게 자세 잡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에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처음에 안 되면은 머리로 머리를 이렇게 머리 대고 약간 잠깐 잠깐씩 떼보세요. 그럼 이 감을 알아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평생 탄수화물 안 먹기, 평생 고기 안 먹기, 평생 탄수화물 안 먹기로 할게요. 바가지 대 장발? 바가지 대 장발. 바가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장발은 머리가 길면은 뭔가 좀 답답한 유연도 있는데 이 머리가 이 뒤를 이렇게 건드려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간지러워. 그래서 바가지 할게요. 진짜 묶였었어요, 여기가.
얘가 진짜 웃겼었어. 지금은 안 웃길 텐데. 뒤에 영어야? M A R O O 마루입니다. 마루. 약간 따르릉 비슷한 마루루 마루루 내가 네 가수야. 방금 생각나서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아, 제가 텐션이 낮을 때 스스로 텐션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비브이를 하면은 이 텐션이 올라가요. 점점 이 스텝 한번 탁탁 한번 밟으면은 진짜 훅 올라가요 이 텐션이. 진짜로. 근데 지금은 슬리퍼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만약에 강아지 이름을 사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아 그래야 되나? 갑자기 궁금해졌네. 강아지 이름이 사람인가? 이게 산책하다가 어머 너무 귀엽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사람이요. 아니요. 강아지 이름이요. 네, 사람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이 뭐냐고요. 네, 강아지 이름이 사람이에요. 강아지가 사람이에요.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사람이에요. 아 사랑이 사랑 아니요 사람이요. 네? 사람. 아, 강아지가 어떻게 사람이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또. 아, 강아지가 얘 사람이에요. 얘 사람이에요. 사람. 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 사람이에요. 얘는 사람이에요. 얘 사람이야. 어 나 갑자기 나 이러면 도망갈 것 같아 무서워서. 아니 강아지 가고 있는데 어머 너무 귀엽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얘 사람이에요. 에? 사람이라고요? 에? 얘 이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사람이잖아 이거.
사람이 사람아 사람아 밥 먹자 사람아 그러면 뭐야 이상해 이러고 이거 가는 거야. 사람이라는 강아지 이름을 못 봤네. 사람. 장난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닌데 정말 진지한 건데 사람. 아 이상해요? 아니 왜 이상하지? 나는 전혀 안 이상한데? 너무 귀여운데 사람이? 이러면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 사람이는 사람이야. 말! 사람이는 사람이는 사람이구나. 그럼 너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네. 말! 그런 거죠. 사람아 물어와. 사람 물러가면 사람 말고 사람 말고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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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러는 거지. 우리 시윤이 많이 피곤하구나. 언능 자자. 제가 갔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아니, 저는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니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죠 뭐. 나는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크게 짠 문제 최대한 크게 뜬 거예요. 무섭다.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제목은 뮤직 소울 차일드의 Teach Me라는 제목이에요. Teach Me.
운동할 때 팁. 운동할 때 혼자 말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 잘하게 돼요. 아니 잘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돼. 막 경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돼. 운동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영훈이 형이랑 친해졌냐고요? 영훈이 형이랑 너무 친하죠. 영훈이 형이랑 엄청 친합니다. 영훈이 형이랑 진짜 친해요. 핑크머리요? 핑크머리 핑크머리 안 한지도 오래됐네요. 핑크머리 진짜 오래됐네. 핑크머리도 진짜 오래됐네. 애쉬 그레이도 좋고 갈색 머리도 좋고 사과 머리 초록색 완간 어떤 머리든 잘 어울린다고 대치니까. 아,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오랜 시간인데 또 늦은 시간이고 또 오래 했는데 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정말 이렇게 우리 매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안 피곤합니다. 전 정말 안 피곤하고 단지 눈이 빨간 거예요. 그냥 레드 아이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이제 되게 걱정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저는 우리 웨이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저도 여러분들께 또 그만큼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언제나 사랑하고 더욱더 멋있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지? 또 오늘 윙나잇 하시고 또 잘 주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지훈이는 메이 맘마, 메이는 지훈이 맘마. 아시겠죠?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